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메밀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메밀묵을 만드시려면 가루를 사서 하시면은 참 편하고 좋습니다. 그래도 혹시 껍질째 있는 걸 가지고 메밀묵 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봐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. 파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국산 메밀이 참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고 깨끗이 씻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. 이게 뜨는 거는 사실은 못 먹는 거예요. 이걸 다 걷어냈습니다. 이건 어차피 못 먹는 거니까 걷어내고요.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은 씻어야 되는데요. 한 네다섯 번 이상은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한 네다섯 번 씻고 난 다음에요. 물을 헤오르치면서 위로 떠오르는 메밀을 이런 식으로 잡아내야 됩니다. 그러면 살살 하셔야 됩니다. 너무 세게 하면 돌도 같이 돌거든요. 근데 돌은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고요. 메밀만 위쪽으로 딱 걷어 나옵니다. 요거를 한 두 번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이는 게 요게 전부 돌입니다. 요게 이렇게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골라내셔야 됩니다. 요거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일러주면 될 것 같아요.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갔다가 건져주겠습니다. 자, 팔팔 끓는 물을 좀 부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3분 정도 놔뒀다가요. 지금 이 상태로요. 방앗간에 가셔서 빻아오시면 됩니다.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요걸 빻기 전에 그 방앗간 기계에서 혹시 앞에 엿지금을 갈으셨는지 물어봐야 됩니다. 엿지금 갈아놨던 기계에다가 이걸 놓고 바로 갈아버리면 도토리든 메밀이든 묵이 다 삭아버리거든요.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믹서기에 가는 것과 그리고 방앗간에서 해오는 것. 방앗간에서 빻아오면은 이런 모양입니다. 이렇게 가루랑 껍질과 같이 이런 식으로. 자, 이걸 가지고 이제 묵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. 요 그릇으로 할게요. 두 그릇 하겠습니다. 이걸로 씻어 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비벼가면서요. 이렇게. 물 한꺼번에 부으시면 안 되고요. 조금씩 조금씩 씻어가면서 부으셔야 됩니다. 아직 물이 많이 남았거든요. 이 남은 물로 마저 다 씻어내시면 돼요. 꼭 좀 짜주고, 자, 껍데기 좀 빼내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얼추 짜졌으면요. 이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최종적으로 끓일 냄비에다가 가장 부드러운 채에다 한번 걸러줄게요. 천천히 좀 빼줘야 됩니다.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너무 걸쭉해서 빨리 안 빠지거든요.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쓰고 남은 물 있죠. 이렇게 조금씩 섞어주는데요. 이렇게 살살 조금만 넣어서 흔들어주고요. 이렇게 마지막에 물을 조금 남겨두신 거는요. 이렇게 체에 묻은 거나 이런 거를 내가 조금 이제 500ml컵이잖아요. 두 개에 물 요거 세 개 썼거든요. 그러면 1.5배의 물을 썼습니다. 자, 이렇게 한참 좀 젓고 있으면은요. 이제 뻑뻑해 오는 느낌이 듭니다. 이제 완전히 뻑뻑해져 옵니다. 이렇게 느낌이 완전히 있죠. 이렇게 보이시죠? 뻑뻑한 느낌? 자, 이 정도 농도가 돼야 됩니다. 이제 조금만 더 끓이다가 뚜껑 덮고 한번 뜸을 들일게요. 자,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. 뜸을 좀 들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농도. 불을 낮추겠습니다. 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해서요. 뚜껑을 덮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3분만 놔둘게요. 그리고 밑에 눌진 않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3분 뒤에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3분 놔뒀거든요. 불을 끄시면 돼요. 5분 놔두겠습니다. 메밀묵에 뜸을 좀 푹 들인 다음에요. 도토리묵이든 메밀묵이든 마지막에 뜸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맛있게 되거든요.
실온에다 이렇게 다 굳을 때까지 놔두시면 돼요. 냄비 바닥에 이렇게 눌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, 이번에는 메밀가루로 만드는 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종이컵 4컵의 물을 넣고 물을 조금 데워주겠습니다. 30도 정도 데워주는데요,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따끈함 있죠, 그 정도로 좀 데워주겠습니다. 그래서 메밀가루와 물을 1:4 하거든요. 그럼 물 4컵이니까 메밀가루는 1컵 하시면 되는데요, 제가 지금 1컵 조금 덜 담았죠. 8부 정도 이렇게 담았거든요. 옥수수 전분이든 감자 전분이든 전분을 위에다 이렇게 마저 채워줍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요, 마저 한 요 정도 채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불을 껐고요, 거기다가 요 메밀가루와 옥수수 전분가루를 섞은 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걸 풀어주는데요, 이 과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. 그냥 이거 대충 따라 하면 나중에 왜 목이 안 되지 하실 수 있거든요. 이거를 충분히 불려줘야 됩니다. 1시간 정도 놔두셔도 됩니다. 충분히 이제 많이 불려줘서 불을 켜고요, 중불로 하든지 아니면 약불로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저어주면서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끓고 나서도 잘 저어서요, 밑이 타지 않도록 잘 긁어주시고요. 벌써 조금 저는 누르는 것 같거든요. 타지 않으면 돼요. 이걸 아주 잘 익혀줘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요, 불을 아주 낮춰서 좀 어느 정도 저어줬다 싶잖아요. 그러면 불을 이렇게 낮춰줍니다. 그리고는 뚜껑을 덮어서 3분만 뜸들여 주고요, 불을 꺼서 또 한 5분 뜸들여 주겠습니다. 자, 이제 3분 돼서요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놔두겠습니다. 한 뚜껑 덮은 채로 5분을 놔두겠습니다. 메밀가루도요 묵용이 따로 있거든요. 이거는 묵용은 아닌데 100% 메밀가루입니다. 믹서기에 갈아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통메밀을 씻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갔다 건진 건데요, 이거를 500ml 담아 보겠습니다. 500ml 계량컵 없으시면 생수병 500ml죠, 그거 잘라서 쓰시면 500ml 됩니다. 6.5온수 종이컵에 6컵이거든요 한 850ml 정도의 물입니다. 요 물을 사용하면서 이걸 전부 다 갈아서 씻어서 걸러내는 것까지 요 물로 다 쓰시면 돼요. 그러면 먼저요 물을 볶고 곱게 갈아주겠습니다. 곱게 가시려면 믹서기가 좀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믹서기가 너무 연속적으로 많이 돌리면 모터에 무리가 갑니다. 이렇게 한번 갈고 만약에 또 하실 것 같으면 믹서기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한 번은 가는 게 괜찮습니다. 오늘은 요 물만 다 사용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믹서기 헹궈주는 것까지도 요 물로 다 쓰겠습니다. 물을 조금 아껴 쓰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마지막에 헹구는 물까지도 다 이걸로 써야 되거든요. 이렇게 저어주면서 걸러내시면 돼요. 걸러내서 아까랑 이제 똑같이 끓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. 자, 먼저 이렇게 다 걸러준 다음에 불을 켜고요, 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부어놓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3시간이 지나서 이제 묵이 다 됐습니다. 막간에서 빻아온 메밀가루로 만든 묵입니다. 그냥 겉에 위에 있죠, 이렇게 붙은 이것만 이렇게 눌러서 떼주면 됩니다. 뒤집어보면 이제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묵이 다 됐습니다. 메밀묵은 도토리묵보다 조금 부드럽게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. 전병을 만들 수 있는 메밀가루, 100% 메밀가루거든요. 이 100% 메밀가루로도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묵이 나옵니다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메밀가루 판매하는 것, 요거는 집에서 믹서기로 가는 메밀입니다. 위에 붙은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면 다 떨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. 집에서 만든 메밀묵이 이제 이거 세 개 중에는 가장 진한 색인데요, 건강에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껍질 속에 있는 성분까지도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메밀묵이 다 됐습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